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상현 팀장입니다.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 이번에는 진짜 쉐보레 크루즈 차량입니다. 이거는 라세티 프리미어가 쉐보레 차량으로 튜닝한 차도 아니고 정말 쉐보레 크루즈 차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차량 외관적인 상태 정말 깔끔하죠? 우선 이 차량의 연식은 2011년식입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1년 4월 6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또한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11만 킬로, 차량의 등급 1.8 LTZ 등급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차량 색상은 검은색 블랙펄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차량의 사고 유무는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정원표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차량의 연료는 휘발유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제 저랑 함께 외관적인 부분들 꼼꼼하게 이동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루즈 차량 전면부터 먼저 확인해볼게요. 우선 라이트 조수석 쪽 정말 깔끔하고요. 그리고 운전석도 뭐 변색된 거 없이 진짜 깔끔한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본네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돌튀김도 없고 지금 외관적인 상태, 지금 앞면에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범퍼는 지금 약간 좀 생활기스 정도는 있지만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상향등, 하향등, 그리고 안개등까지 정상적으로 전구는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석 깔끔한 편이에요. 지금 검은색 펄 색상인데 지금 펄감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어요. 정말 반딱반딱하고 차가 예쁩니다. 우선 타이어 마모도는 약 60%,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차량 휠은 지금 16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생활기스, 휠에 대한 생활기스도 이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드미러 커버 쪽도 지금 문제없이 깨끗하고요. 운전석 측면부 제대로 한번 봐볼게요. 자, 한 두 군데 정도 움폭이 좀 있네요. 앞문에는 지금 여기 정말 미세하게 하나 있고, 그리고 뒷문에는 지금 이렇게 리터치 조금 한 부분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운전석 뒤에 쿼터 패널도 지금 멀쩡한 상태고요. 뒷타이어는 더 많이 남아있어요. 약 70에서 80% 정도 정말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뒷범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따로 큰 문제점들 없이 깔끔해요. 이건 상태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트렁크 위쪽도 지금 정말 깔끔한 상태입니다. 헤드램프도 스크래치나 생활기스도 없어요.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면은 앞좌석 시트가 일단 이제 폴딩이 되는 것 같고, 아쉽게도 스페어 타이어는 없네요. 뒤에 적재함, 이제 트렁크 공간 상태는 깔끔한 편입니다. 여기에 이제 초보 운전이라고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이 전 차량 차주분께서 운전이 좀 미숙하셨나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측면부는 여기 조금 뭐 까짐 정도는 있고, 뒷문에도 조금씩 리터치한 부분들, 그리고 이쪽 사이드미러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쪽 조수석 휀다도 멀쩡하고, 외관적인 상태 확인했을 때 거의 10점 만점 중에 약 8-9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양호한 외관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외관적인 상태 확인했으니까 엔진룸 들어가서 엔진룸까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쉐보레 크루즈 차량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쉐보레 차량은 일단 왼쪽 맨 끝에 일단 에어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엔진오일은 지금 바로 교환은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조금만 운행하시다가 교환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엔진오일캡 한번 열어봐야죠. 엔진 오일캡도 지금 슬러지 없이 깔끔한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는 엔진 안쪽 상태예요. 제일 오른쪽 보시면은 워쉑 주입구랑 그리고 배터리 공간까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도 한번 교환을 해놓으신 차량 같아요. 그래서 뭐 시동 걸 때나 그리고 운행할 때도 크게 문제없는 배터리 상태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제가 배터리 바로 위에 냉각수 통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냉각수도 지금 빨간 색상 잘 띄고 있고요. 그리고 냉각수 양도 상태도 다 멀쩡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브레이크 오일, 지금 브레이크 액도 많이 남아있고, 지금 투명하게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못 드린 게 엔진 쪽에 약간 먼지가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더럽거나 지저분하진 않는 점은 참고하시고 보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크루즈 차량 실내는 어떤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내 지금 보고 있는데 아기자기하게 적당한 크기의 실내 공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옵션들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구성이 어떤지. 우선 핸들은 지금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열선 핸들은 따로 없고요. 왼쪽에는 이제 버튼, 이제 핸들 버튼이 없고, 오른쪽에는 핸즈프리랑 볼륨 조절 버튼, 그리고 체크할 수 있는 버튼 장착이 되어 있어요. 스포트라이트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오토로 열리고 이제 오토로 올라가는 창문이에요. 이 차량은 선루프는 따로 없고요. 앞뒤 2채널 블랙박스는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하이패스가 따로 사제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제 핸드폰 거치대까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콘솔 박스예요. 사제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면서 디스플레이 화면 볼 수 있는 곳이 이 콘솔 박스 대신 여기 위로 온 거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아틀란 사제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 바로 밑에는 모든 디스플레이를 여기서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송풍구, 네, 송풍구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문 열고 잠글 수 있는 버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밑에는 지금 에어컨, 히터, 공조기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바람 세기를 이제 작동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지금 에어컨 정말 시원하게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히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초도 안 돼서 금방 따뜻해지고 있는 거 확인해봤습니다. 가운데 버튼들은 열선 시트 버튼이에요. 이렇게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식었제 코트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컵홀더, 이 컵홀더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많이 좀 특별하게 좀 생각을 하신 구조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도 잘 올라오고 있고요. 뒷좌석 보면은 뒷좌석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커튼까지 따로 이렇게 좀 신경을, 차에 대한 신경을 좀 쓰신 것 같아요. 시트 재질도 이렇게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10만 킬로에다가 11년식 검은색상 LTZ 크루즈 차량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350만 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차량에 대한 지금 문제점들도 없고 운행할 때 지장도 없는 차량들을 제가 300만 원대의 차량으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 궁금증들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